네,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 비록 하락으로 끝이 났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업종과 섹터는 재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 네 분과 나눠보면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 얻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네 분 든든하게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석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제 네 분과 집중 분석해 볼 시장 얘기 앞서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좀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업종과 섹터 다 갈 때 중국 소비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좀 덜 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염승환 부장님, 중국과 한국의 소비 패턴을 보라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다음 김민수 대표입니다. 화장품과 엔터주를 보라라고 중국 소비주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섹터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대표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보라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고요. 김정석 과장은 네, K문화 중국 소비주로 재탄생이라는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의 실물 경기도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염승환 부장님, 내수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난 그 금요일날 보니까 사실 뭐 의류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네. 급등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좀 중심축이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주도주 위주로 좀 이렇게 달리다가 약간 주변주에도 좀 약간 이제 관심을 갖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이제 그 배경에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가 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역시 뭐 확진자 수가 좀 더 안정화될 것 같고 특히 3월, 4월로 갈수록 기온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이제 그 전파 강도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원하던 좀 마스크를 벗는 삶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뭐 유통이라든가 의류 또 아니면 이제 화장품 같은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항공주나 여행주가 먼저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 후로 약간 이제 바톤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중국도 지금 가파르게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뭐 쌍순환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내순환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를 굉장히 좀 부양할 것으로 좀 보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면 중국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리스크에서 가장 먼저 탈출을 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한국에서도 한국 이제 외교부에서도 올해 굉장히 좀 중국과의 문화 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교류를 좀 타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업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안에 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간에 뭔가 교류라든가 아니면 또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사실 방한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의 상당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내수업종, 그러니까 내수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도 중국의 어떤 이제 이런 교류라든가 중국 시장이 좀 커질 때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양수 겸장의 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아무튼 중국 매출에 조금 이제 가시성 있는 화장품 의류 회사들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염승환 부장님이 뭐 2차전지 반도체도 지금 시장의 중요한 축이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의료와 화장품 이 소비주들도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쪽 섹터가 워낙도 좋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뭐 화장품주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이제 올해 중국 소비 회복의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우리가 미리 또 선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부장님 좋은 얘기 많이 주셨고 때문에 살짝 또 일단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또 되돌아보게 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일단 중국이 우리는 코로나 이겼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다시 뭐 100명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북부 쪽에서 뭐 또
자체적인 셧다운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춘절을 앞두고 약간 또 중국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살짝 눈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일단 지금 작년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중국 다 좋습니다. 뭐 수출부터 고종자산 투자 그리고 나오는 뭐 산업 생산 다 좋은데 소매 판매만 3.8%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다른 지표들 다 올라오는데 아직 소비 관련된 쪽,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도 올라오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지표상으로 변화가 나와야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저효과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중국 소비주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뭐 K-콘텐츠라고 하는 쪽 일단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조금 좀 눈길이 덜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대표적으로 면세점과 관련된 쪽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고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국의 면세점을 키워서 그동안 주변 국가 쪽으로 이어졌던 어떤 면세점 제 얘기했는데 음악이 나오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세점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을 생각하게 되면 국내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항공 여행주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도 오른 측면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여행 뭐 인터파크인가요? 여기서 또 대박을 치는 또 여러 가지 보복 소비와 관련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했던 현금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어떤 뭐 증자라든가 아니면 뭐 시비 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검하고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손에 꼽히는 거는 화장품 쪽 그리고 또 엔터 쪽이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와 엔터주를 이제 콕 집어주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게 보시는지 종목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보자라고 오늘 한 줄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바이든 정책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중국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좀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비주 및 제조업 원자재 업종에서 이 중국 관련 주식들의 자금 이탈이 다시금 한 1월 15일부터 우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 버블 붕괴 우려가 다시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제 G7의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서 G10 확대를 하여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23일 날 오전 10시에 남중국해를 진입해서 또 견제 활동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시진핑과 푸틴의 이 전략적 군사 동맹을 통해 지금 바이든에게 맞서려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금 대만 압박을 그만해라라고 지금 중국에 또 경고까지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바이든 시대에 이제 앞서서 이제 한국과 가치 동맹 회복을 또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중국과 미국 간의 또 선택적 외교적 전략을 또 우리나라에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 소비주들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정석 과장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K문화라고 키워드를 딱 주셨던데 결국에는 콘텐츠 그리고 엔터주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저희 경우는 이제 K컬처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문화 영향력이 앞으로 좀 한류 부분에서 새로운 중국 소비주로 좀 등극을 해서 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사업들과 함께 이제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좀 창출할 것으로 좀 기대하는데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좀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제 BTS와 이제 영화 기생충 열풍으로 한국 팬 규모가 사상 첫 1억 명을 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외교부에서 발표한 지구촌 한류 현황에서 이제 전 세계 한류 관련 동행 회원수가 19년 대비해서 약 한 500만 명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한류의 전력을 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발판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플랫폼 변화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제 전 세계 팬들의 좀 마음을 좀
훔친 결과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 한중 교류가 회복이 된다면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K-콘텐츠가 다시 한번 좀 중국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한류가 잠깐 쉬는 동안 새로 부각된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좀 시장인데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의 미디어 부분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국 한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네이버가 빅히트엔터하고 이제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리버스의 좀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한 이제 투자로서 K-POP 커뮤니티 서비스 V라이브를 운영하는 네이버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네 분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중국 소비주 하면 워낙 또 섹터도 다양하고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하는 과정을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이제 상승의 서막이 시작이 됐다라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나는 화장품주들을 좀 제일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먼저 들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먼저 염승환 부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화장품주 그리고 의류주라고 힌트를 좀 주긴 하셨어요. 네. 네, 일단 이제 화장품주 하면 뭐 중국하면 뭐 LG생활건강이 네. 떠오르실 텐데 뭐 사실 이제 LG생활건강은 뭐 나쁘다기보다는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크게 수익을 내긴 좀 어려운 종목으로 보여지고 지난 몇 년간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좋아질 종목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새 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연우 같은 기업들인데 어쨌든 이제 중국향 비중이 좀 높으면서 주가도 좀 저렴한 그런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모레퍼시픽 좀 본주도 좀 좋게 보는데 요새 우선주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계속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일단 본주도 지금 워낙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이 이제 급격하게 커지면서 리스크가 좀 축소되고 있고 이미 뭐 이니스프리라든가 에뛰드 같은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악재로 뭐 부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화수 같은 고가 브랜드도 지금 매출액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아모레퍼시픽이 좀 좋은 주가 흐름, 좀 LG생활건강보다 좀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네. 본주가 좋아야 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본주가 안 좋은데 네. 우선주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주랑 계류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가격 매력이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저는 아모레퍼시픽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에 좀 더 기대 수익이 높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의류주도 계속 네. 얘기할까요? 네. 그다음에 의류주는 FNF랑 더 네이처홀딩스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FNF가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뭐 주가 좀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이해서 아시겠지만 MLB 모자로 좀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니까 좀 매출 타격은 좀 불가피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게 개선될 것 같고 또 중국 하이남 면세점에 이미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직영으로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더 네이처홀딩스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요새 뭐 빅히트를 좀 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회사도 중국을 올해 이제 유통망을 좀 하나 뚫어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 한번 진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제가 또 몰랐던 중국 소비주여서 오늘 또 연부장님 얘기를 듣고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먼저 들어봤고 다음 이제 중국 소비주 안에서 나는 엔터주를 좋게 본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네, 김인세 대표님 화장품주와 함께 엔터주로 꼽아주셨는데 두 얘기 다 들어볼게요 먼저. 네, 네 잠깐 채팅방에 히토류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부터 잠깐 언급을 드리게 되면은 네. 물론 히토류 통제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는데 기업을 보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련주 중에 유닛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가성 칼륨 관련돼서 마켓쉐어 1위, 글로벌 마켓쉐어 1위인데 태양광과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가동률을 줄이다 보니까 실적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포트도 또 나왔어요, 유닛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잠깐 또 생각이 나길래 말씀드렸고요. 네. 그와 함께 화장품 쪽에서
지난 금요일날 좀 강하게 움직였던 코스맥스 여전히 그렇게 크게 안 비싼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전부터도 그냥 눈길은 갔는데 못 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또 저 시장의 조정권 나오게 되면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글로벌 ODM 마켓쉐어 1위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그동안 손소독제로 실적을 좀 방어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광저우 공장이라든가 광저우법이나 상하이법인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또 중국 관련된 쪽에서 컨텐츠 쪽에 또 하나의 한 축이 엔터조도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했던 YG엔터가 그래도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조는 올해 뚜렷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블랙핑크 포레버입니다. 아니 YG엔터 최근에 기관이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실적 기대감이 낮다가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네. 제니만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에서는 코스맥스, 엔터주 내에서는 YG엔터를 꼽아주셨고요. 김종석 과장도 오늘 엔터주라고 키워드를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먼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작년 이제 8월에 발매된 노래긴 한데 다이너마이트의 노래가 이제 좀 꾸준히 좀 사랑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번까지 합치면 모두 이제 12번의 글로벌 차트 1위에 좀 오르는 기염을 좀 토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하고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월드 투어가 되게 된다면 연간 2천억 이상의 공연 매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나온 좀 이슈인 네이버와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이렇게 관심인데요. 네이버라는 이제 플랫폼 최강 기업과 많은 이제 팬덤, 그 아미를 가지고 있는 빅히트가 만나서 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업계에 파장을 좀 불러올 것인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목의 경우는 이제 OTT 분화할 것이대 좀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A스토리인데요. 저도 상당히 좀 재밌게 좀 봤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넷플릭스 전용으로 만든 드라마인 좀 킹덤을 좀 선보였었는데 킹덤 같은 경우 시즌2까지 연속적으로 좀 데이트를 좀 쳤고 올해 같은 경우는 킹덤 3하고 이제 블록버스터 드라마인 이제 지리산을 좀 연출하면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OTT 시대에 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본격적으로 좀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 나왔고 의류 나왔고 엔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종식 대표님 남아 있는 거는 뭐 면세나 쇼핑 쪽에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너무 다 소비주들을 좋게 말씀하셔서 저도 네. 한 종목을 좀 언급을 섭 보너스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면은 지금 화장품 OEM, ODM 관련주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미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이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 1,316억 대비 시가총액 1,469억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들이 요즘 2020년에 매출이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극히 드문데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노릴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역발상으로 중국 소비주에서 좀 벗어난 그런 쇼핑 관련 주들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 쇼핑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 60개 롯데마트와 3개의 백화점 대부분을 현재 사드 문제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타격을 받으면서 철수를 한 상황이고 국내 110개 매장도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또 이동훈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늦지 않고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최근에 매각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쇼핑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갔을 때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최소한 한 15만 원 자리 그리고 돌파되면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대부분 사업 철수가 됐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라고 또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장에서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섹터별로 종목을 다 사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그래도 중국 소비 편인 만큼 대표적인 탑픽 종목 마지막으로 빠르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맥스 가겠습니다. 네, 연부장님. 네, 아모레 퍼시픽 우선 좀. 오, 네, 박정식 대표. 롯데쇼핑, 네, 롯데쇼핑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 과장이요. 네, 빅히트에서 알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로 네 분과 함께 공부 잘 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